자, 영란 씨는 마음속에 깊은 거, 정말 열받은 거, 오늘 기분 나쁜 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한테요. 남편. 남편은 영란 씨한테 얘기하고. 네, 서로한테.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안할 말도 있어. 다 얘기하는데. 자제해야 되나? 누구한테 하든가? 친구들은 뭐 하나님한테 얘기하든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일기를 쓰든가. 일기 쓸 때도 있어요. 여하튼 그래도 한계가 좀 있을 거다. 좀 지나면 10년 차? 10년 차예요. 33년 차. 대단하십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딸은 어떻게? 최고다. 장영란은 우리 지우의 뭐다? 수호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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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 마음. 그래서 우리 딸을 든든하게 잘 키우자. 이런 마음.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7살 여자아이 우리 지우의 공부 얘기 좀 해봐요. 네. 뭘,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될지. 그러니까 우선은 나름대로 지금 뭐 이것저것 뭐 학습지나 시키고 있긴 한데. 네. 그냥 저는 너무 선행을 빼는 것도 부담되고 그냥 적당히 애가 좀 공부에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가면 재밌다 이렇게 하려면 조금은 지식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사실은 7세 엄마지만 제가 유아한 맘들한테도 대입에 대해서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입이요? 네. 대입? 너무 막연하죠. 네. 그렇죠. 이제 7살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너무 긴 세월인데 지혜가 지금 결정한다고 이 아이의 미래랑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오버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진로는요, 유아부터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야 돼. 자, 영란 씨는 원래부터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니었고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거. 친구 만나서부터 때부터. 나도 이런 끼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쭉 되고 싶었어요. 그럼 영배가 되고 싶었죠. 연예인이 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런 약간 좀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재능. 어떤 재능? 그때 연기 가고 싶었으니까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기. 그때 공부보다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중에는 학교 가야 된다는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그런 것, 예, 그냥 튀는 행동만 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돋보이게. 예, 돋보이게. 예, 그리고 무대에 섰을 때 장악할 수 그렇지, 있고 이런 그렇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무조건. 필요하더라.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20대로 일단 연예인 그 초창기로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거를 더 키웠으면 지금 내가 활동하는 데 훨씬 편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아쉬움. 고민돼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 학창시절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해서. 학창 시절이 언제 얘기하는 거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정말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좀 공부를 잘하고 책도 많이 읽었으면은 좀 더 뭐 유명한 MC가 될 수 있을까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근데 그때 정말 밝게 순수하게 아빠 사랑 듬뿍 받고 그냥 너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냥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 공부 좀 더 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도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약간 밝은 약간 약간 백치민 모습. 뭐 하든가.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19년도예요. 우리 애들은 지금 이제 7살이에요. 네. 이 아이가 만일에 돈을 버는 시기가 20대 초반도 되고 20대 후반, 즉 15년에서 20년 이후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때는 진짜 글로벌한 세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금보다는 아마 우리나라도 더 부강해질 것이고 그 아이가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영어지. 네. 영어죠. 영어죠. 언어. 고급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만약 중국이 크면 중국어. 여튼,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약간 전문적인 일을 하길 원하겠죠. 그렇겠죠. 뭐 그게 어떤 거든. 네, 뭐 예능이든 맞아요. 의학이든 어떤 맞아요. 거든. 그럼 어떻게? 사실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될 것들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전문직들이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컴퓨터를 잘 다뤄야 돼요. 컴퓨터. 네. 컴퓨터 능력. 맞아. 네. 컴퓨터. 컴퓨터 능력. 예. 요즘 의사들도 다. 예, 다. 맞아요. 컴퓨터, 그쵸?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뭐 모든 게 다 컴퓨터로 다, 베이스가 컴퓨터예요. 자, 영어 있었죠. 컴퓨터 있었죠. 그렇죠. 영어, 자,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우리 애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매일 일 얘기만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어. 이번에 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떻더라?
이번에 어떤 공연을 봤는데 어떻게 되나. 자, 상류층일수록 아니면 굉장히 고소득층일수록 무슨 얘기를 한다? 예술 얘기, 책 얘기, 문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기본으로 10분 얘기를 했어. 어우, 너무 무식해. 말 안 하고 싶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뭐다? 기본 교양의 베이스는 뭐다? 독서다. 독서. 그 다음에 이게 돋보이는 거는 뭐다? 문화다. 문화 안에 뭐가 있다? 예술이 있다. 답 나오죠.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걸 우리가 전공 적합성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아의 유치원 시기 네. 알까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외국어 능력, 그 다음에 소통을 컴퓨터로 해야 되겠네. 컴퓨터 능력들, 문화 예술 다 있으면. 자, 지우가 일단 7세인데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먼저 엄마가 알아야 돼요. 관찰. 알아요. 그 미술이에요. 미술.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그림? 그냥 뭐 자유롭게 막 아테네아도 그리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리고 좋아요. 네. 일단 얘는 사물을 보고 그리는 걸 좋아해요. 네네네 맞아요. 첫 번째 어떻게 많이 보여줘야죠. 많이 보여줘 다양하게 많이 보여줘야죠. 그다음에 어떻게요? 그림 그리는 도구. 요만한 종이, 이만한 종이, 두꺼운 종이, 얇은 종이, 색깔이 있는 종이, 색깔 없는 종이, 울퉁불퉁한 종이. 많이 활용해야 되고 붓으로도 그렸다 펜으로 그렸다 크로키도 해봤다가 수채화도 해봤다가 또 중요한 거 이 그림도 항상 뭐가 있다 스토리텔링이 있거든 이 그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어도 엄마는 지우랑 그렇게 그림을 좋아한다면 두 달에 한 번은 미술관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정말 유명한 화가들이 혹은 신의 작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사실 예술은 출발이 모방이거든요.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도 없고 자기가 아는 것도 없고 남의 그림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냥 졸라맨이고 이 여자애들은 그냥 미녀죠. 맞아요. 맞아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가 우리 애를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한다면 먼저 눈으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림과 관련된 책 그 다음에 그림과 관련된 뭐 위인전 아니면 고우가 태어난 데도 가봐야 되는 거고 미술관도 가봐야 되는 거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이 아이가 발전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진짜 두 달에 한 번 미술관을 가고 미술 관련된 책을 거의 20권 이상 읽었고 엄마랑 계속 미술관을 우리나라부터 예를 들어 목동에 있는 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립미술관 여러 군데를 가본다면 이 아이는 진짜 미술에 대해서 진짜 실력가가 되죠. 자, 우린 뭐를 만든다? 덕후를 만든다. 덕후. 그게 우리 아이가 뽑히는 길입니다. 그런 애를 원해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저것 찔끔 안 뽑아요. 그런 애들은. 자, 그래서 지금 뭐 한다? 7세 지우가 관심 있는 게 뭔지 알아보고 그 아이랑 충분히 이해해보고 직접 간접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엄마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거예요.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만 미술관도 가고 막 그걸 할애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엄마 미술 싫어. 딴 거 할래. 이런 멘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저것 많이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미술을 싫어하는 얘기는 미술을 직업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미술을 직접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지 않지만 모든 우리의 사업의 베이스는 뭐예요? 디자인, 감성 다 들어가요. 특히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들어가면 모형을 만들고 심리를 또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하나 관심 있는 걸 좀 깊게 가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